간단하게 빨리 해석하겠습니다. 출발. 밀레니엄. 2000년, 1000년입니다. 지난 1000년의 마지막에 감정이라는 것이 had become such a central part of a psychology focus. 문장의 밑줄 치고 있는 쭉 빨간색 문장에는요, 중요한 구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특징은 such와 that이죠. 우리 칠판 좀 보면 such, that을 한번 정리를 할게. 서치 댓은 so that과 비슷해요. 거의 유사한데 이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 서치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해석은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명사라서 that절이다. 여기서는 너무나도 형용사나 부사라서 대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차이점이라면 search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를 찾아봐라,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문에 보면 search 다음에 central part, 심리학에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학자들은 감정을 뭐로 봤다? view ASB, 감정을 동기부여 시켜주는 힘의 원천 같은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 녀석은 guiding almost all the behavior,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을 가이드하는 동기부여적 힘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석되는 거지. 알겠니? 옛날의 심리학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뭐를 동의하냐면 대절을 동의하는 거죠. 어떠한 결정, 우리가 만드는 결정 혹은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이런 모든 판단이나 행동이나 욕망이 다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결정들이 우리가 믿기로 아 이거 뭐 합리적이다, 어? 그리고 뭐가 옳은지 틀린지에 관한 논리적인 원칙 그리고 합리성에 의해서 지배되어거나 형성된다고 믿는 그런 결정들도 실제로는 특정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촉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Gut emotional response, GUT 명사 뭐냐면 위장, 내장이라는 뜻이거든. 장기. 그래서 gut이라고 하는 건 용기란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머리 목속이나 막 그 머릿속이나 어디 저기 뭐야 뱃속,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열받음 혹은 여기서 막 쿵쾅쿵쾅 뛰면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보통 촉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르는 경우도 있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치? 누구와 와도 결혼을 하는 거야. 이거 감정적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거야. 매우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이성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좋아서 할 수 있다?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내 친구가 S대학을 갔어요. 그 나는 저 대학이랑 라이벌 대학을 가게 될 수도 있잖아. 일부러 그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왜? 기분이 나쁘니까. 프로야구 팀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거의 초반에 봤던, 그러니까 처음에 야구라는 걸 보잖아? 그 다음에는 그 팀을 딱 보고 계속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는 저 팀을 버려야 하는데 하지만 버릴 수가 없어. 계속 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죠? 정신병은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We tell ourselves that. 우리는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텔은 4형식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대절을 말해주는 거죠. Such decisions aren't driven our emotion. 또한 이렇게 또 대절이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인 초록색으로 뒤에 있는 두 개 지문 있죠? 두 개의 빨간색 요거를 초록색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 있는 초록과 앞에 있는 초록의 문장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촉발되지 않았어. 우리는 가장 세밀한 이성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연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뭐한다? 매우 잘한다는 거죠. 아주 세밀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지를 때 물건을 지를 만한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골라내요. 나 진짜 자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갖고라도 해야 할 거야.
자동차를 바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에게 자동차를 바꿔야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죠? 회사를 때려치면서 막 그러잖아.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해서. 병신, 시간 많았잖아, 여태까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건데, 감정적인 건데, 이성적인 이유를 찾아낸다는 거죠. 옆에, to justify, 뭐하는, 정당화시키는. What we want to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되어지는 것이라고 되는 것이니까 병렬구조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병렬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통 바이어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즉 감정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쉽죠?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 감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오케이?